오늘 주제는 의인어와 견주의 심리에 대해서 토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아마 견주의 심리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얘기를 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먼저 의인어란 뭘까요? 의인어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해석한. 근데 그런 것들이 왜 발생하는 거죠? 내가 인간이니까. 맞죠, 인간이니까 첫 번째 인간이니까 인간처럼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더 나아가서는 개들의 세계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인간의 지식밖에 인간에 대한 지식밖에 없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이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개에 대한 지식은 어떤 지식이죠? 개의 생태나 생태나 생물학적인 습성들 그런 것들이 이제 개에 대한 지식인데 거기에 대해서 알려주는 데가 없어요. 개의 생태나 습성에 대해서. 훈련은 가르쳐주는데 개의 생태나 습성 그런 것들은 어디서도 언급이 안 되어 있는 거죠. 결국 정작 개는 모르면서 훈련한다는 것은 결국은 또 인간의 관점에서 개들을 훈련시켜버리는 거예요. 조련하고. 그것도 의인화예요. 훈련사들이 그래서 의인화를 하지 말라는 말 자체가 어폐죠. 모순이죠. 개에 대한 생태나 습성 생물학적인 특성들을 모르면서 의인화하지 말라고 그래요. 자기 지시하는 훈련은 조련이나 훈련은 인간이 만들어낸 조련법과 훈련법이란 말이죠. 그것도 일종의 의인화의 하나의 틀에 들어가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훈련사들이 계속 견주들 보고 의인화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의인화하지 않으면 어떤 게 의인화가 아닌지는 안 가르쳐줘 그러면서 그러니까 계속 맴도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가 추천해준 책 중에서 동물의 인간의 세계와 동물의 세계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움벨트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 그분이 개발해낸 그 움벨트라는 개념을 움벨트라는 개념을 굉장히 획기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였어요. 즉 각각의 생물이 바라보는 세상과 인간이 바라보는 세상은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그게 움벨트의 개념이에요. 개들이 바라보는 세상과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달라요. 왜 다를까요? 종이 달라서 그 종의 차이라는 게 어떤 거죠? 생존 어떻게 지금까지 진화해 왔는지 뇌가 달라서 그럴 수도 있죠. 뇌는 감각 수용기예요. 감각기가 달랐겠지 일단. 걔들은 우리가 같은 똑같은 오감을 가지고 있지만 그 오감의 기능이 우리랑 완전히 달라요. 빛을 보는데도 자외선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적외선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우리는 가시광선만 봐요. 귀도 헤르츠 대역이 달라요. 들을 수 있는 초음파 쪽은 개들은 들어요. 인간은 못 들어요. 그 초음파 영역은. 그래서 가끔 초음파 소리를 듣고 얘들이 깨옥혀타면서 짖기도 해요. 그걸 보고 사람들은 귀신 봤다라고 또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없으니까. 분명히 귀로는 들려가지고 그냥 깨우뚝깨우면서 짖는데 거기다 보면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보기에는 무서워. 네, 그 귀신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거기 뭔가가 있어 얘네를 감지해서 짖는 거다. 그것도 의인화예요 일종의. 그렇게 보면은 즉 벌이 보는 세계는 자외선의 세계예요. 우리랑 색감이 틀려요. 그래서 그런 걸 움벨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의인화라고 하는 거는 어느 한 종의 움벨트 개념을 설명할게요. 어느 한 종의 움벨트를 다른 종의 움벨트에 덮여 씌우는 거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움벨트를 개의 움벨트에 덮어 씌우는 게 의인화의 개념이라고 나는 정의를 내려요. 그러면 우리는 공부를 해야 돼요. 개들의 움벨트는 어떤 것인가? 거기에는 당연히 감각도 있지만 사고 능력, 뇌도 있다고요. 뇌 차이에 의해서 인지 능력이 달라지고 목적하는 것도 달라지고 개들이 돈을 추구하나요? 지적으로? 아니잖아요. 인간은 돈을 추구하잖아요. 그 움벨트가 다른 거 어떻게 보면 사회적 움벨트가
개들의 사회적 은별트는 뭐죠? 그러면 얘들이 추구하는 목적은 뭘까요? 생물학적으로 생존이에요. 종족 번식이에요. 근데 인간도 마찬가지. 사실은 인간도 별거 없어요. 왜 살아요? 몰라요. 예, 네, 돈 왜 벌려고 그래요? 명예는 왜 얻으려고 그러고 직위는 왜 높아지려고 그래요? 권력을 왜 얻으려고 그러죠? 번식에 유리하기 때문이에요. 자원을 내가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내 유전자를 전달받은 새끼들이, 애들이, 자녀들이 더 잘 성장할 가능성이 커요. 더 많이 퍼트리. 그래서 종족 번식이 유리해진다고요. 그게 사회적 모든 생물의, 그래서 생물의 목적은 어떻게 보면은 냉정하지만 리차드 도킨스가 얘기한 대로 내 유전자를 다음 세대로 전달하는 게 생명의 유일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모순에 빠져요. 살아가는 목적이 살기 위해서야. 자기 난 저기 가야 돼. 왜냐하면 가야 하기 때문에 동업반복적인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또 근데 이게 실존 철학하고 되게 연관이 돼요. 실존 철학의 목적, 거기서 그랬죠. 삶의 목적은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존재할 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정확하게 생물학적 유전적 관점하고 되게 비슷해요. 왜 사냐고 묻거든? 그건 잘 모르겠고 일단 존재하는 건 사실이야. 태어났으니. 내가 마음대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난 던져졌고 이 세계에. 던져진 존재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부조리고 내가 선택한 세상은 다 아닌데 던져졌는데 족같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게 세상이라는 거. 그럼 왜 살아야 돼? 몰라. 몰라.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존재하는 이상은 행복하게 살자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고 그것들에 대해서. 그게 실존 철학과 리차드 도킨스 이기적 유전자의 핵심 이론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뭐 어떡할 건데. 아, 허무주의에 빠져. 빠지려면 빠져. 근데 허무주의 궁극적인 자살하니까. 자살해야 돼. 그럼 유전자는 전달이 안 돼. 그걸로 끝나. 그런 생각을 가진 유전자들은 그대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냉정하고 아무 의미도 없고. 근데 여기까지 왜 왔죠 우리가? 개를 키우는데? 이 개들도 마찬가지. 개들의 운벨트라고 하는 거는 우리랑 똑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인간이 무슨 고동동물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살아가는 방식은 모든 생물은 다 똑같아요. 그쵸? 자기 유전자 잠재로 던지는 거. 근데 뭐 인간은 뭐가 우월한가요? 다른 동물에 비해서? 우울하지도 않고 똑같은 삶을 살면서 똑같은 한 생을 살면서 다른 동물을 억압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다 그러면 똑같이 소중한 삶의 목적이 다 똑같아요. 모든 생물은. 그러면 우리가 마음대로 다른 생물을 함부로 한다는 그런 뭐 철학들, 논리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생물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번식이에요. 인간이건 동물이건 포가 잘났어요. 인간이 그 동물들보다 뭐가 고귀하죠? 고귀한 것도 하나도 없어요. 지적 능력? 아니 생존하기 위해서 발달시킨 것 뿐이에요. 진화 과정에서 공부해서 지능이 늘어난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지능을 높였어요. 얘네들도 살기 위해서 그런 지능 필요 없었어. 신체 능력이 뛰어. 네. 똑같잖아요. 뭐가 다르죠? 인간 고등으로 자살률이랑 자살률이 높고 출산율이 낮은 것도 다 그냥 환경이 적응한 거겠네요. 그렇죠. 나도 그렇게 생각해. 사회생물학적으로 너무 사회가 살기 힘들고, 그러니까 오히려 보면은 물질적으로 개체수를 조절한 물질적으로 못 사는 나라가 자살률이 낮아요. 그거는 그 물질과 관계 없는 거예요. 즉 상대적 박탈감이 오히려 정신적인 피폐를 만들고 자살률을 높여. 선진국이 자살률이 더 높아요. 후진국보다. 애도 안 낳고. 왜냐하면은 이 사회적 환경이 너무나 힘들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걸 자석원한테 물려주고 고통을 줄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진국이 오히려 행복지수가 더 높아요. 선진국보다. 잘 사는 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는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박탈감을 느껴요. 상대적 박탈감을. 근데 다 못 사는 나라 후진국에서는 다 이런 게 삶이야. 뭐 너나 나나 비슷비슷하니까 좌절감을 느낄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게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능이 높으면서
높았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더 나쁜 점이죠. 남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삶을 좌절을 하고 자괴감 느끼고 그러면서 이런 사람 필요 없어 자살해버리고 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거기까지 또 왜 갔죠? 어쨌든 네. 이 움벨트라고 하는 거는 그래 서로 존중해줘야 되고 인간은 다른 동물의 움벨트를 이해할 만한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개는 인간의 움벨트를 이해할 만한 지적 능력은 안 가지고 있어요. 왜? 필요 없으니까. 얘네는 인간과 살려고 태어난 애들이 아니에요. 개들은 인간이 필요해서 가축화 시킨 거지. 얘네는 인간과 가축화돼서 살 이유도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개한테 기생하는 거지 개를 위해서 내가 뭘 해준다는 그런 관념을 버려야 돼. 거기서부터 애니멀 뭐 호도라든지 개에 집착하는 그러한 심리들이 막 형성이 된다고요. 개가 나랑 살아주는 거지 나 때문에 개가 살아있다라는 착각에 빠져버려요. 거기에서 그게 호도 마인드예요. 개한테 오히려 집착이 생기는 건 개가 아니라 인간이지 개한테 집착이 생겨요. 즉 개한테 도움을 받는 거지 개는 우리의 도움이 없어도 살아가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근데 착각에 빠져요. 이 소중하고 작고 연약한 요 아이 같은 애를 내가 없으면 얘는 죽을 거야. 내가 제일 잘해줄 수 있어 하는 착각에 빠지는 원인이 그거예요. 결국은 그것을 주는 사람의 결핍이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사람이 결핍이 있지 개가 결핍된 동물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견주들의 집착이 생성이 되고 그 집착이 개들한테 독립적인 환경들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육성을 해줘야 되는데 그 환경을 제공해주고 그 속에서 교육받을 기회가 박탈당해요. 그러니까 개도 거꾸로 집착 환경에서만 살아가면서 집착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새로운 환경을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개의 분리불안이라고 분리불안에 관련 분리불안은 표현 난 쓰기 싫어하지만 그거는 행동 결핍이에요. 경험 결핍이에요. 교육 결핍이고 그 상태에서 심리가 형성 행동 심리가 형성된 개들은 그것을 새로운 환경 속에 넣어가지고 극복시키기 전에는 그러한 심리 불안을 계속 가지고 간다고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개가 불쌍하지. 근데 그런 행동을 하는 개들을 뭐라 그래요? 합리화를 해요. 또 인간들은 의유화나 해가지고 자신의 운배, 인간의 운배, 예, 예민하다. 얘는 기질이 유전적으로 예민하네요라고 합리화를 해버려요. 그러면서 그 악순환들이 그 사람은 평생 개를 키워도 계속 그런 개들만 만들어내. 그러면 생각하겠지. 아,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지? 왜 예민한 애들만 걸릴 거야? 그런 이제 합리화에 빠져버리는 자기의 움벨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인간의 사고방식. 그게 의인화의 본질이고 그 의인화로 인해서 개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거고 그런 관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개와 견주와의 관계. 두 번째 주제. 가끔가다 개한테 왜 러프웨어 목줄을 사주죠? 튼튼하니까. 뭐 2,000원짜리 목줄은 안 튼튼하나요? 끊어지니까 끊어지고 버클이 떨어지고. 제 그러면은 얼마예요 러프의 목줄이? 6만 원. 6만 원. 그럼 30개 살 수 있겠네요. 2,000원짜리. 30개 살 동안 그 30개를 고장 나는 시간 동안 이거는 버틸까요? 아니면 30개가 더 번갈아가면서 쓰는 게 더 버틸까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물론 몰라요. 실험을 안 해봐가지고. 근데 뭐 심리가 안정된 애들이면은 이게 안 끊어지도록 자기가 알아서 걷지. 예. 땡기지 않는. 그러면은 철물점에서 파는 두 개짜리 큰 개한테 묶는 그 빳빳한 거 3,000원짜리 그 목줄은 되게 튼튼하잖아요. 안국이긴 하겠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그냥 자꾸 붙어있으려고 그래. 어떻게 보면 비함 그게 아닐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튼튼하니까 비싸다라도 산다라는 것은 합리화할지도 모른다는 그쵸, 거예요. 그죠. 그냥 남들 다 사고
더 나아가서 더 나아서 생각 있어 보이니까 결국은 개를 위한 게 아니라 또 내 마음의 만족을 이루고 그 다음에 나는 사실 2,000원짜리도 많이 쓰거든요. 전혀 문제 없어요. 그 정도로 약하게 만들진 않아요. 예. 근데 그걸 보면서 막 비싼 옷들을 입히고 걔들한테 시장을 하면서 난 고민을 했어요. 저걸 왜 저런 돈을 쓰지 하고서 저 견주들의 심리의 밑바탕에 뭐가 깔려 있을까? 사치 허용. 그럼 걔는 뭐죠? 자기 사치 허용을 표현하는 도구가 되어버려. 거기까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까? 합리화 또 하지 않을까? 나는 걔를 위해서 이만큼 사랑을 주는 사람이야. 돈으로. 자 봐라. 약간 그쵸. 자라온 환경의 차이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약간 돈으로 사랑을 받은 타입이라. 네. 그게 어떻게 돈이 사랑이 될 수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막 나가면은 멋진 명품 옷들 막 10만원, 20만원짜리 줄도 막 10만원짜리들 막 가죽줄 좋은 거 뭐 좋은 것들 해가지고 다녀요. 그리고 우아하게 드레스 입고 독카페 가가지고 우아하게 커피 한잔 풀어놓고 그런 치마 입고 오시고 구두 신고 오시는 분들도 봤어요. 애견 카페 풀 메이크업 하고 맞아, 진짜 맞아. 그러면 그래도 되는데 상관은 없는데 걔랑 놀아주려고 오신 분의 옷차림이 맞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저런 것의 밑바탕의 심리에는 어떤 심리가 깔려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보여주는 거예요, 먼저. 왜냐면 약간 이제 뭐 우리도 알잖아요. 강아지 키우면서 커뮤니티도 많이 하고 그러면은 꼭 이제 그 비숑 특정 품종들이 있어요. 그 허영을 보여주는 품종이 실버푸들, 비숑 알죠, 여러분도. 그리고 되게 특수 품종 이런 애들을 데리고 있는 분들은 예쁜 드레스 입고, 예쁜 드레스 입고 못 띄우는 네, 그걸 뭐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못 띄우는 네, 제가 그걸 진짜요? 예, 거기까지 가서 네. 그런 상태 뛰면은 있어. 구르거나 뭐 뛰거나 걸어지니까 예. 빗질 계속 가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예. 그게 그걸 말하고 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거는 개인의 취향이고 예. 그다음에 재력이 된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데 나는 그것을 쫓아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냥 뭐 마트 줄 타고 다니면 어때 하고 하는 마음가짐 단단한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현주들이 서로 비교를 알고 나는 괜찮아 이 정도도 하고서 단단한 마음 그 다음에 자존감 당신도 돈 많으니까 좋겠습니다. 나는 뭐 이런 데서 돌 수 여유 경제적 여유가 없어요. 나는 이런 거 하고 다녀서 꿀리지 않는 자존감 그런 것들을 가졌을 장착했으면 좋겠는데 할 마음을 거기 괜히 주눅 들어가지고 나도 저런 거 사서 해줘야지 이런 아이들 우리 걔한테 미안해지 그럴 네. 필요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런 얘기를 꺼낸 거지 그 사람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네. 아, 맞아요. 아주 그냥 저도 살지 2,000원짜리 그냥 목차하고 다니면서 당당하게 뭐 그냥 저는 경제적 여유가 안 됐어요. 근데 이게 키우면 키울수록 좀 그렇게 돼요. 저도 초반에는 진짜 완전 비싼 옷에 비싼 가방에 막 저도 비싸게 차려입고 막 맨날 가지고 이러고 키우면 키울수록 그런 게 아니라 경제력이 떨어진 거지. 아니에요. 솔직하게 이게 아니야. 근데 이게 약간 손해가 애들이 많아지니까 내 너무 힘드니까 그럴 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이런 그냥 출신 주워입고 이러고요. 그래서 그러더라도 그냥 당당하게 남 눈치 보지 않고 자기 개들을 자기 스타일대로 전 당당해요. 예, 키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자랑도 하지 말고 뭐 생식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어차피 안 통할 사람한테는 안 통해요. 맞아요. 예, 빚도 당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스타일대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래야지 나도 자신감 생기고 그 자신감 있는 행동을 또 개들이 영향을 받아요. 보고서 자신감 있는 개가 돼요. 당당하고 네, 쫄보들 안 되고 그게 상호작용을 진짜 많이 하게 돼요. 네, 우리 개들은 네, 마트줄 끼고서도 당당하잖아요.
확실히 개쪽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공원에서 만나고 저는 고양이만 있어. 아 맞아. 아 맞아. 완전 문화가 다르다. 네. 맞아. 저희도 커뮤니티 있고 맨날 막 근처에 사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막 얘기 수다도 또 개 없이도 가끔 만나서 놀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이제 주변 지인들 놀고 약간 이런 게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같이 뭐 예를 들어 뭐 생식을 한다거나 그러면 방 오픈 카톡 같은 데서도 모여가지고 막 공부 같이 하고 찾아보고 네. 생식하는데 보면 내가 보면 뭐 영양제에다가 막 토핑 뭐 요즘 유행이에요. 예,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한국에 예, 생식을 런칭한 사람으로서 처음에 20년 전에 전혀 그럴 필요 없어요. 진짜 편하게 있는 고기 그냥 냉장고에서 오래된 고기들 그냥 찾아가지고 줘도 돼요. 약간 이제 자기 만족이 되는 것 같아. 재밌어요. 그걸 어. 이렇게 재미로 하는 건 괜찮아요. 아 그래요? 근데 그걸 강요를 한다든지 아, 뭐 영양 결핍, 욕하던지. 예. 어 당신 뭐 그런 식으로 막매기는 거야 계약대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욕하다든지 뭐 영양결핍 그렇게 하면 영양결핍 생겨 뭐 이런 식으로 남을 비난하거나 비난하거나 비판하려고 한 그다음에 인스타에 자랑용으로 매일 사진 찍어가지고 아 저 매일은 못 찍어 플레이팅까지 예쁘게 해가지고 아, 그런 것들은 투머치라고 전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재밌어요. 네. 그 밥을 준비하는 시간을 기다리게 돼요. 네. 와 주는 아 제 본인이 혼자서 방에서 집에서 집안에서 하는 건 상관없어요. 뭐 본인의 취미니까. 근데 그것들을 이제 남한테 개입을 하거나 과실을 한다던가 했을 경우는 투머치 선을 넘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상대적 박탈감을 유도한다든지 어, 생식 이렇게 힘들 거에는 차라리 나 생식을 안 먹이고 그냥 사료 먹일래 하면 오히려 악효과를 주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일부러 생각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막 아 이런 것도 있대요 저런 것도 있대요 그래서 서로 만족감을 채우는 그런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메추리 생식도 나는 반대를 하는 이유 얘기해줬죠. 아, 큰 생물 하나를 잡아가지고 오랫동안 많은 먹이가 먹는 게 낫지 작은 생명을 막 계속 죽여가지고 똑같은 생명이니까 이왕이면 생명을 절약하자 이 절약하자 라는 표현이 좀 그렇겠지만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희생을 줄이자. 아 희생을 줄이자. 그런 관점이에요. 다 똑같은 생명. 네, 다 똑같은 생명이에요. 메추리 조그만 것도 산하의 생명이고 큰 버팔로도 하나의 생명인데 이거는 개한테 먹이려면 다섯 마리 여섯 마리를 죽여야 되고 이거는 버팔로 한 마리가 희생되면 한 달을 먹일 수가 있고 그렇다 그러면은 한 날을 희생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에요. 어차피 육식동물이니까. 그래서 어차피 영양성분 분석해보면요 이게 소화된 상태의 영양성분을 보면 거의 육류는요 비슷해요. 단백질, 지방, 영양소 성분이 거의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어떤 고기냐에 따라 근데 어떤 고기냐에 따라 되게 신경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의 차이 없습니다. 실제로 분석해보시면 그럼 특정 종류에 알러지 있는 것도 그게 그 종류에만 알러지가 있지 않고요. 되게 예, 다른 거에도 그런 애들은 알러지가 있어요. 약간 반추동물이면 반추동물 알러지가 있거나 조류면 가족류 알러지. 단백질이 거의 비슷해요. 단백질 구성이. 예. 그런 애들은 진드기 집 진드기에도 알러지 반응을 보일 수가 있어요. 때문에. 그래서 아예 그냥 그럴 바에는 예 포유동물이 아니라 조류나 포유동물이 아니라 바다 생선으로 가는 것도 방법이에요. 아직 먼 유전적으로 먼 친척 예 그거의 알러지를 피하는 방법이에요. 황태 이런 거 삶아준다든지 그러니까 알러지가 생기는 원인도 어렸을 때 어떤 음식을 처음에 이유식으로 했느냐 그런 것들이 사실은 영향을 미쳐요. 어떤 백신 하고 나서 무엇을 먹었는지. 근데 저희 애들이 다 4살, 3살 이렇게 됐을 때 왔거든요. 뭔가 그런 걸 모르니까 좀 조금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진짜 심하게 알러지가 발생한다 그러면 제한시켜야 되고요. 그냥 뭐 살짝 긁거나. 근데 대부분 알러지가 뭔지 모르고 모르시더라고요. 내가 보면은
이제 눈물 보통 이제 눈물 나거나 긁으면 알러지라고 생각해요. 그게 알러지가 아니에요. 보면은 제가 사실 알러지 전문가였어요 예전부터. 우리 개는 뭐 닭고기에 알러지 있어요 해서 그래요? 테스트 한번 해보죠. 안 아니에요. 뭐 소고기에 알러지 있어요 하면 아니야. 진짜 심한 애들은 여러 번 봤어요. 근데 그런 애들은 예, 식이요법으로 진짜 닭고기, 소고기 다 나타나요. 한 번 나타나는 애들은 대부분은 동물 단백질에 알러지를 보는 애들은 동물에 상관없이 알러지 반응들이 올라와요. 그냥 조금 주둥이 이렇게 하고 눈물 좀 나는 건 그걸 봐야 돼요. 조금이면은 괜찮아요. 맞아요. 별로 예, 신경 안 써도 염증 반 알러지면 염증 피부 염증 반응이 일어나야 돼. 염증 반응이 안 일어나면 그게 왜 알러지죠? 빨갛게 발적이 일어나고 털이 빠져야 돼. 그거 가지고. 히스타민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은. 단지도 요즘 목을 자꾸 긁어 가지고. 예. 근데 인간도 환경이 변하면서 나빠지면서 아토피가 늘었잖아요. 네. 예. 걔도 그래요? 알러지가 제가 가장 많이 의심하는 게 이거는 이제 홀리스틱 수의사들의 의견이에요. 예방접종하고 사료가 알레르기를 유발한다고 얘기를 해요. 어떤 거냐면 어떤 근거냐면은 그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면은 몸에서 격렬한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나요. 근데 그 들어온 백신을 통해서 들어온 그 모디파이드 단백질, 그러니까 바이러스하고 유사하게 단백질을 변형시켜가지고 집어넣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 이제 항체를 만들어내요 몸에서. 그때 격렬한 면역 반응이 일어나요 몸에서 아주 심하게. 그 증상 일어나는 증상을 없앤 게 백신이에요. 실제로 바이러스를 넣어가지고 얘들은 옛날에는 약독 백신이라고 그래가지고 바이러스를 반쯤 죽여요. 그러니까 증상이 많이 안 나타나게 반쯤 죽여놔가지고 투입을 했었어요. 그 약독 백신이라고 그래요. 약하게 독을 만들어서 근데 그 후에 모디파이드 MLB인가? 예. 그 코로나. 예, MLB라고 그래가지고 단백질을 유사하게 바이러스 형태로 만들어서 그거를 주입을 해요. 계란을 쓴다고 막 하던데. 그 약독 백신을 만들 때 계란을 많이 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백신하고 계란에 있는 그 단백질이 100% 분리를 못 시켜요. 그래서 약간 계란 쪽에 알러지가. 99%는 단백질. 그 약독 바이러스 1%의 계란 단백질이 주사로 같이 들어가게 되면은 계란에 대한 면역 반응도 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란에 대한 알러지 항체가 생겨요. 계란을 먹으면 항체 항원 항체 반응이 일어나요 몸 안에서. 그게 알러지 원인이 돼서 닭고기에. 그래서 옛날에 홀리스틱 수의사들이 백신을 의심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계란에다가 안 만들어요. R&B 네. 그 코로나 이후로 많이 아니요. 그 전부터 바뀌었어요. 약독 백신이 이제 부작용이 가끔 올라오는 애들이 있어요. 진짜로 그 병에 걸린 것처럼 약화된 바이러스인데 그거조차도 못 이기는 애들은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이제 발달하면서 약독 백신을 쓰지 않고 유사한 바이러스 를 집어넣기 시작했던 거예요. 유사 바이러스를 만들어가지고 부작용이 안 나타나요. 근데 그 증상은 안 나타나요. 그 병에 대한 증상은. 근데 전부 그 중간에 이제 이렇게 만들면서 그 유전자가 항원항체를 만들어서 모체가 작연한테 옮겨주거든. 모체 이항항체라고 그래가지고 그것까지도 그대로 계란에 대한 항체까지도 넘겨주게 되고 그러면서 알러지가 계속 유전이 계속 발생 확률은 물론 25%지만 알러지 걸린 엄마 아빠가 개에서 새끼가 알러지가 발생 확률이 25%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브리딩이 되면서 후세대까지 전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 엄마 아빠가 알러지 있으면은 형제 중에서 알러지 아토피 반응이 있는 자식이 태어나요. 서양인들이 알러지가 훨씬 많잖아요. 맞는 이유는 이제 이유식 때문에 그래요. 이유식을 빨리 하면은 또 알러지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여기까지 가지 주제가? 아, 그렇죠. 야, 장관경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어렸을 때는 장이 이제 완전히
장 밑에는 혈관들이 막 뻗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양소를 흡수하면 혈관 속으로 보내기 위해서. 그래서 장관 경계라고 그래요. 그걸 갖다가 신체 내부하고 장 외부하고 구분 짓는 그 장이죠. 요즘에. 장이 그런 막 역할을 하잖아요. 분리시키는 음식물이 통과하는데 혈관 그걸 장관 경계라고 해요. 요 밑에는 엄청나게 많은 면역 세포들이 모여 있어요. 기관지하고 장은 외부 물질이 들어오는 통로예요. 그러니까 기관지 폐 쪽에 면역 세포들이 엄청 많이 있고요. 장 소장 밑에 안쪽에 엄청나게 많은 면역 세포들이 지키고 있어. 수중문장이에요, 일종의. 그쪽에서 소화된 물질이 들어오니까. 자, 근데 어렸을 때 그것이 완벽하게 갖춰지기 전에 이유식을 시작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소화가 완전히 소장에서 일어나가지고 아주 미세한 단백질이 들어와야 되는데 분해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가수분해 사료가 그 원리입니다. 아예 다 소화를 시켜버려요. 단백질 돌턴 단위로 아주 미세한 분자 단위까지 분쇄를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소화가 안 시켜도 필요 없을성으로 만들어놓고 작게 쪼개놓은 거예요. 단백질을. 그런 정도로 되면은 면역 그 항원 항체 반응이 일어나는 최소의 단위가 있어요. 단백질 단위가. 그거 이하로 떨어지니까 내가 닭고기에 알러지가 있어도 이 분자는 돌턴 단위로 쪼개진 닭고기 분자는 닭고기가 아닌 거죠. 바뀐 게 아닌 걸로 인식을 해요. 면역세포가. 그 통과. 면역 항원 항체 반응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원리예요. 가수분해 사료에. 근데 소화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개체가 완전히 장관경 장이 좀 튼튼해지고 장 안에 미생물들도 막 생기고 정착하고 소화가 잘 되는 상태에서 이유식을 시작하면은 큰 분자들이 단백질 분자들이 소화 혈관 안으로 안 들어와요. 소화가 완전히 돼가지고 평상시에도 한 20% 정도는 좀 큰 분자가 들어와요. 사실은요. 성인들도. 근데 면역 관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면역 세포도 어느 정도는 관용도를 보여요. 그래서 아, 이 정도는 오케이 더 통과 덩치가 좀 있지만 통과 단백질 덩어리가 근데 관용도가 없는 면역이거나 아니면 항원 항체 반응이 이미 예전에 일어났었다 그러면은 제깍제깍 걸리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 장이 완전히 소화기가 장착하기 전에 이유식을 시작해요. 사료를 먹여요. 그 단단한 사료를 덩어리 큰 그걸 먹여요. 그럼 장에서 소화 흡수가 안 되고 덩어리째 들어가면은 백신까지 맞아요. 막 그때 면역 반응이 몸에서 확 일어날 텐데 이거 뭐야 씨발 이불 이종 단백질 침입 알러트 알러트 항원 항체 반 보고를 해요. 면역 세포가 흉선에다가 면역 사령부에다가 항원 짓이라고 하는 걸 해요. 이걸 이 단백질을 갖다가 띄어다가 막 달려가서 메신저가 거기다 사령부에 보고해요. 이 새끼가 들어왔습니다. 이걸 무력화시키는 항체를 만들어 주십시오. 거기서 이걸 효소를 만들어요. 무력화시키는 효소를. 그게 항체예요. 그게 온몸에 퍼져요. 그럼 이렇게 계속 돌아서 네. 다음에 그 단백질 딱 들어오는 순간 침입으로 바이러스로 보는 거예요. 몸에서. 그러니까 항원 항체 반응이 일어나요. 항원 항체 반응이 처음에 그 반역 반응이 처음에 일어날 때 여기에 지금 침입이 발생했어라고 알리는 물질이 히스타민이에요. 히스타민이 몸에 가려움증을 일으키는 면역 물질입니다. 그래서 긁게 돼요. 가려우니까. 그러면은 털이 빠져요. 긁어서 상처가 나요. 감염이 돼요. 세균. 진물이 나오고 염증이 생겨요. 그게 알러지 피부병에 주로 발생하는데 그래서 푸드 알러지 같은 건 목 쪽에서 발생해요. 맞아요. 단지고. 머리 쪽에 발생해요. 음식이 들어간 부분 이쪽에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니까. 주로 그래서 푸드 알러지는 이쪽에 일어나고 뭐 집진득이나 풀씨나 이런 배 쪽에서 많이 일어나고요. 허벅지나.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경험 많은 임상수 의사들은 이게 알러지 반응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안에서 면역 반응이 일어났는지 그러니까 염증 반응이 일어났는지 그럼 겉은 멀쩡한데 속이 빨개요. 발적 작용이라는 게 발생해요. 안에서 빨개져요. 외부에서 피부가 감염됐을 때는 외부 쪽에서 염증 상처가 시작되니 골마요. 근데 안에서 발적이 일어나요. 넓게 빨갛게 안이라는 게 피부 안쪽 피부 안쪽 그걸 어떻게 피부 발진 나는 거 빨갛게 빨갛게 괜히 그런 예
그런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제 아 이거는 내적으로 발생한 피부병이구나. 외적 감염에 의해서 발생한 피부병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구분을 했네요. 내적인 게 더 힘든 거예요. 사실은 다루기가 피부병이. 외부에 상처나 가지고 곰고 그러는 거는 예, 항생제 뚫어놓고 그냥 앞에서 연고 바르고 소독하면은 그 상처가 빨리 재생이 돼요. 그래서 물리는 상처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힘든 거는 내부적으로 일어난 자가면역 질환의 상처, 루푸스라든지 그리고 아니면은 알러지, 아토피들 이런 피부병이 진짜 어려운 피부병이에요. 잡아내기가 내적 조건을 바꾸지 않고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소독약을 먹일 거예요. 먹이면 돼요. 예, 네. 그 걸코 할 수 있는 건 소염진통제, 소염제를 주는 거예요. 염증 반응을 히스타민, 엔티스타민 반응, 안티스타민 약 주면 돼요. 항히스타민제, 히스타민 방출을 막는 억제시키는 약물이에요. 우리 오딱 먹기 전에 알약 하나씩 줘. 그게 항히스타민제예요. 근데 그것도 너무 좀 많이 주면. 근데 그럼 차라리 안 먹는 게 낫지 않아요? 그걸 먹으면서까지 오딱 먹는 게 좋아요? 저는 뭐라고 못하겠어요. 나 오딱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겠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옷 네. 알러지 유명해요. 아, 옷이 원래 알러지인데 네. 독을요 조금 쓰잖아요. 아까 면역관용하고 연결되는 또 주제예요. 그게 면역관용을 넓히기 위한 방법이 있어요. 계속 노출시키면 네, 어렸을 때 다양한 균들을 접촉하게 해가지고 스파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네. 적당히 더럽게 네, 잔게 맞아요. 알러지도 없던데. 그래 아토피 알러지는 선진국병이라 그래요. 구충하면서부터 생각했어요. 깨끗하게 애들을 구충을 하고 백신 접종을 하는 나라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걔도 그런 게 아닐까 싶어서. 네 맞아요. 걔들도 지금 너무 일찍 구충하고 너무 일찍 백신을 맞추고 있어요. 젖을 빨리 떼는 것도 문제가 되죠. 그럴 것 같아요. 개한테 강아지한테 문제가 되니까 어미한테도 문제가 돼요. 어미도 충분히 젖을 먹여야지 예 면역에도 면역이 아니라 호르몬 작용 예 저기 세로토닌 아니야 오 예. 세로토닌 이런 것들이 모래 분비가 되면서 점점 성격이 부드러워지고 착해지는데 빨리 뛰어버리면 젖이 마르면서 그런 호르몬 분비가 차단이 되어버려. 옥시토신, 세로토닌 이런 사랑 호르몬이 성격이 거칠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정상적으로 안 됐으니까. 네. 그래서 이유식을 나는 일찍 하지 말라 그래요. 젖을 좀 오래 먹이고. 예, 젖을 최대한 오래 먹이고 어미가 알아서 더 이상 못 먹이겠다고 내칠 때까지는 먹이는 게 좋지 않을까. 어미 모견이나 새끼. 서로한테. 아니, 요즘은 근데 뭐예요. 30일만 돼도 덧대가지고 샵에다 전시하면서 그런 애들이 무슨 면역력이 있고 성격이. 그럼 진짜 완전 시골 똥개나 아니면 진짜 브리딩 잘 된 애를 그 두 선택지에서 데려오는 게 낫겠네요. 그쵸. 왜냐면 모르겠어요. 유기견들도 아니 유기견이라기보다는 들깨라고 해야 되나? 저희 네. 그 애들 일단 여기서 오늘 교육을 마감할게요. 그래서 견주들의 그런 심리들 자기 심리를 좀 다 되돌아봤으면 좋겠어. 개를 키우면서요. 네. 그다음에 진짜 움벨트라고 하는 건 생각하고 내가 정말 개의 움벨트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건지 내 움벨트를 개의 움벨트에다가 덮어 씌우려고 하는가. 그러려면은 개의 움벨트를 이해하려면 개의 상태 습성 심리들을 연구해야 돼요. 공부해야 되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가리키는 데가 없는 게 참 안타까워요.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려워요.